내 맘에 내려왔나 봐. 진짜 안 해? 내 형한테 다 치는 노래예요. 야, 메이킹하네. 아주 오랜 먼 옛날부터 나 꿈꿔왔던 사랑이 너인 걸 알아 주길. 근데 나 진짜 왕곡할 줄 몰랐다. 어, 진짜. 나 일자라고 끊을 줄 알아요. 근데 난 보기 좋다. 자. 이기는 새로 몰아. 보기 좋다. 보기 좋다.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. 보기도 좋다. 야, 너 좋다. 널 어쩌면 좋을까. 진짜 어쩜 좋냐? 이런 말은 또 처음이라. 처음이다, 네 이런 모습. 아, 그러니까 남자 키로 부르던가. 남자 키가 없네? 미안, 잠깐만.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. 재밌었다. 야, 우리 본전 뽑았으니까. 자, 아, 이제 들어갈까? 맞아. 아, 왜? 와, 너무 멋있지. 프리덤.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미치도록 그리워. 어떤 날은 또 정말 미워. 우린 과거, 현재, 미래에 있어. 잘겠어요. 와, 사람 별로 없다. 오. 더 온 거예요? Yes. 루지. 자, 출발. 출발. 와, 와, 와. 어, Let's go. 야, 재밌다. 어, 완전 재밌어. 이야. 와, 재밌네. 재밌다. 야, 속도 좀 붙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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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앞지르기 하지 마. 오, 뭐네. 오, 형. 추워라. 내가 빨리 하는 거 아닌데. 야, 다친디. 안녕. 와, 이거 진짜 재밌다. 진짜 카트 타는 거 같아. 와, 야, 이거 왜 이렇게 웃겨? 폭주족 가지 마라. 위험해. 폭주족 가지 마라. 말아. 야, 위험하게 타지 마라. 드리프트. 오! 누구 형 어디 있는데? 아, 바로 뒤에 있어. 야, 뭐 약간 이거 봅슬레이 같아. 어? 봅슬레이. 바로 이렇게. 뭐야 이거? 아, 벌써 끝났어. 아, 벌써 끝났어. 야, 재밌다. 한 번 더 타면 안 돼요? 한 번 더 탈래? 한 번 더 타면 안 돼? 그렇게 놓으시면 위험해요. 아, 네. 와, 한 번 더 타고 싶어. 와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형 한 번 더 탈래요? 탈 수 있나? 한 번 더 탈 수 있어요. 야, 온다. 야, 병아 좀 봐. 안녕하세요. 아, 형 재밌었다. 진짜 재밌었다. 아, 정신아. 응? 두 번, 한 번 더 타기 잘한 것 같아. 그치? 어. 한 번 타보았으면 아쉽겠다. 아, 아쉬웠을 것 같은데. 한 번 더 타서 더 즐겁게 탄 것 같아. 널뛰기 할래? 널뛰기 어디요? 귀찮은데. 어. 할 줄 아냐? 아유. 선수였어, 선수. 하나, 둘. 아.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? 쿵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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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빠. 오! 오! 내가 이러면 높을 나갔지? 오! 안 된다. 오.
이게 뭔데 힘드냐. 가자. 시골길 정말 좋지 않냐? 진짜 낭만 없는데.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바뀌었어. 옛날에 군대 있으면 그 주변에 막 논 밭 이런 거 태우는 냄새 많이 안 났어? 우리 부대 주변에 그런 데가 거의 없었어. 우리 중대장님이 나보다 한 살 형님인데 육사 안 하고 싶네. 우리 사이에서 이제 말 줄이는 게 좀 유행을 했었어. 막 장난으로. 좀 안 하려 중대장님이 안 하는 스타일. 자? 정신아 자? 아유 안 자죠. 형 운전하는데 어떻게 자요 제가. 따다. 다 왔어요? 네. 여기에요. 장사가 잘 되네요. 오늘 스카우 와요. 이야. 마스크 끼고 이제. 야 표정 얼굴 잘 가려야 된다. 밥을 못 먹을 순 없거든. 먹어야 해. 첫 번째 여행 때 닭백숙 먹으러 갔잖아요. 그때 제일 위기였어요. 그때가 가장 큰 위기? 안녕하세요. 세 명이요. 감사합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네. 추가로 혹시 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아, 네. 카메라 좀 조심해야겠다. 사장님 우리 또 아시면. 뭐 이 사람들 뭐지? 연예인인가 하면서 우리 인기 뭐라고 하자. 서 안녕하세요. 안반대기. 네, 세 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너무 좋다. 된다. 와, 너무 좋아. 새끼 양도 아직 나와 있는데? 어, 네. 와, 어머, 귀여워. 와, 귀여워. 얘, 얘 진짜 완전 새끼다. 더 새끼. 오, 놀래라. 가자. 정상? 정상 가고 싶어. 귀여워라. 아이고, 어떡해.
어머. 분들께서 양한테 집중해. 가까이서 본 적 있어? 너무 좋다. 야, 칠레 같이 생각나지? 아, 그때 칠레 와이너리. 딱 시간이 또 이맘쯤이었어. 이런 느낌이었잖아. 공기도 약간 이런 공기. 어머, 다 보는 거 보니까 밥 쓰는 줄 아는 것 같은데? 정말 순한 양이구나. 너 하나 이빨 스튜디오 이빨 매 민혁아. 네. 예? 코스부터 가는 거야? 아침부터 먹는 거야? 우리 아침 먹으러 갈 거야. 밥 먹으러? 네. 밥 먹으러 먼저 가? 바로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그냥 여행 갔을 때 새로운 거 경험해보는 거 전 되게 높게 사거든요, 여행할 때. 너무 먹을 것도 많고 안 먹어본 것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냥 맛집을 다니면서 자, 한 번에 그냥 먼저 먹으라고? 아니, 썩지 말고 이렇게 그냥. 와, 뭔 말씀하시는지 알겠다. 맛있다. 커피가 뭉개면서 올라오네. 삼합으로. 위에 팥, 이거 팥크림 너무 맛있다. 직접 농사를 하셔서. 아, 또 시나몬까지. 와, 진짜 맛있다. 팥이 진짜 맛있어, 팥이. 민혁아, 응? 기다려봐. 아이스크림 좀 더 올려봐봐. 아이스크림 좀 더 올려봐봐. 아. 맛있지. 맛있다. 와. 맛있고 진짜 맛있다. 진짜 놀러 온 것 같다. 진짜. 이제 감성 스팟이네. 이제 내가 다니는 데랑 좀 느낌 또 다르게. 크로플이 요새 유행인 것 같던데? 유행이지. 크로플이 뭐야? 크로아상을 와플처럼. 그래서 크로플인 거야. 나 그래서 무슨 말인지 크로아상이라고 하시길래 이거 와플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와플 그걸. 매력있다. 맛있다. 근데 진짜 맛있다. 아, 딱이야. 나 라떼 하나만 더 사고 가면 돼. 아, 형. 진짜? 아쉬울 때 가야 돼요. 내 여행에는. 아, 가면서 마시게. 아, 바로 여기서 10분 거리요. 점심 먹는 데가. 내 말 들어봐요. 표정 봐. 알겠어. 최악이다. 마음대로 마시지도 못하고. 근데
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아, 예. 아, 감사해요. 뭐가 감사합니다. 맛있었어요? 아, 다 맛있더라고. 다 맛있었어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잘 먹었습니다. 저 또 다음 기회 있어가지고.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가자. 저 스타트부터 너무 좋아. 마음에 들어요. 다행이구만. 네. 남자 세 분 왔다 갔는데. 네. 그냥 군대만 왔다 갔죠. 네. 그 남자 세 분. 시인블루였어요? 네. 아, 그랬어요? 저는 원래 그냥 진짜. 어머, 훈남이다. 네? 오랜만에 보는 훈남이시다. 근데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다. 사람들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다. 어머, 나는 남자 청년 손님들을 좋아하나? 왜 이렇게 저분들 보니까 기분이 좋지? 뭐라도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혼자 커피 막 내리면서